독립투사 후손으로 올림픽 메달을 딴 유도 허미미 선수. 한국에 가라고 당부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이 장면을 실제로 봤다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허미미는 오늘 광복회에서 독립운동가 유족 회원증을 받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 허미미는 더 바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부터 광복회까지 여러 곳을 오갔습니다. 뜻깊은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광복회는 메달리스트 허미미에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는 유족 회원증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라서 그 시합을 나가는 게 정말 영감이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 침탈에 분노하며 경문을 써붙였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허미미. 광복회가 나서 그 명예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겁니다. 허미미는 메달을 따고 함께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허석 선생의 묘비를 찾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먼저 메달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제1동포 3세. 허미미는 중학생 시절 일본 학생 유도 선수권에서 우승하며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올림픽으로 금메달 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람,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고자 일본 국적 대신 한국 국적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말도 서툴렀는데 이젠 유도 대표팀에선 김하윤과 장난도 치며 모든 게 친숙해졌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허미미를 챙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JTBC 조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